저희가 약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정규앨범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일단 미안하고요. 미안한 만큼 이번 활동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러브분들이랑 정말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도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원들이니까 알죠? 많이 네, 들어주세요. 이따 만나요. 오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건식 사우나 길에 한 40분 갔다가 나왔어요. 땀을 좀 빼고 붓기도 빼고 오늘 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살 때는 생각보다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긴 샀는데 막상 이렇게 중요한 날 쓰고 붓기가 쫙 빠진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불과 3시간 뒤면 앨범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대도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러브들의 반응도 얼른 보고 싶고 정말 많은 앨범을 발매했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이고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뉴이스트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 앨범의 기자 쇼케이스 현장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아마 또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떨림이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무대 체크도 다 하고 뮤직비디오도 한 번씩 다 보고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브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뭔가 세상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나서 곧 있으면 저희가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사진 찍고 와야지. 드디어 발매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티저 나오는 날 다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직도. 기자회견 대본을 보고 있어요.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앨범 흘렸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컨셉 with romance into the trailer show the different sides of romance. 같이 무대에서 도미노를 한번 쌓아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You're the one that I want, the one that I need, the one that I free. You're the one that I want, the one that I need, the one that I free.
네, 저희 정규 2집 기자 쇼케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와주신 기자님들, 또 생방송 봐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러우분들이 또 보시게 될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러브 여러분들 큰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또 이게 이번 기자 쇼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무대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뭔가 많이 좋아해 주실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지금 한 시간 뒤면 발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 기대도 있고 네.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 항상 이제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하지만 앨범 나올 때 항상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 스케줄이 가장 떨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네, 이번 활동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러브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론 형 러브들께 Thank you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러브들 한 시간 뒤에 우리 앨범 나와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워트로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 지금 이곳은 인기가요입니다. 오늘이 인사이드 아웃 컴백주 두 번째 방송이에요. 그저께 뮤직뱅크 첫 방송을 너무 많은 러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떨렸는데 너무 무대가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드라이브를 다섯 명에서는 또 방송으로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에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때는 타이틀곡으로도 생각을 하고 만든 곡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발매를 하게 돼서 또 일본어 버전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만 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러브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이번 정규 앨범에 수록하게 됐고 전 특히 드라이브 멜로디 너무 좋지만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귀여운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인기가요를 통해서 첫 공개를 하게 됐는데 춤도 멋있고 약간 3박자가 다 골고루 잘 갖춰진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브 무대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음원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내서 멋지게 녹화 잘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무대 올라가기 한 지금 10분? 10분 전인데 네, 다들 지금 막 분주하게 스트레칭도 하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첫째 주가 마무리됩니다.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러브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공연도 하고 싶고 콘서트도 하고 싶고 팬미팅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지금. 아, 이렇게 TV로밖에 못 보는데 영상으로밖에 못 보는데 얼마나 아쉽냐고요. 실제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잘생긴 랭카프리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 랭카프리오가 아주 비주얼이 아주 앞으로도 제 비주얼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고래도 왜 칭찬해주면 뭐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칭찬을 또 해주면 또 제가 또 비주얼이 또 더 잘생겨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좀 더 댄디한 느낌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거. 같이 준비하러 갈까요? PT 가슴 했으니까 가슴 해야겠네. 등 어깨? 가슴 해야겠네. 가슴 아니야. 좀 무겁게 했어. 얼마나? 너무 힘들었어. 얼마나 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열심히 해야 돼. 이루리 이루리라.
형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안 되니까요. 이미 들어갈 때부터 자꾸 이렇게 마지막에 앉잖아.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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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산호이 끝이 났는데 가병딩 그리고 작가님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엄청난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차게 사전 녹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SBS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이! 그리고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요 보는 내내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제가 엔딩 요정을 맡게 됐는데 정말 특별한 걸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쉬다가 또 드라이브 생방송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뉴이스트 인사이드 아웃 첫 방을 쭉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 많은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일 좋아했어. 아니야, 옆에서 찍을 거야. 저기에 내 8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군. 내 얼굴 좀 알아. 아, 언제 올라가나 내 80층짜리 건물. 지금 좋다. 약간 자연감. 나른한 JR이 내 컨셉. 한번 봐줘, 이거 봐줘. 웃어줘. 오케이, 좋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오늘 포토 시장님이 잡아갔어요. 미연 씨는 가만히 있어도 동학상이니까 가만히 계셔주세요. 살짝 옆쪽으로 와주실까요? 네,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잘해요. 아우, 너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야.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잘 나왔나요? 네, 시장님 인스타 팔로우 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거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작업 같이 해. 좋아요. 근데 이거 무슨 컨셉이야 이게? 사막이 보이죠? 사막이 보이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도 좀 약간 사막이처럼 해주세요. 이제 멋있는 척 좀 해주세요. 확실히 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됐다, 이걸로 해야겠다. 뉴이스트 기둥 아론. 오케이. 꼭 이 사진으로 해야 돼. 우리 뉴이스트 기둥이에요. 이제 사전 녹화 타이틀 부분 마쳤고 이제 다시 메이크업 수정하고 옷 갈아입고 해서 다시 드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짧지만 첫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멤버들의 페어 안무를 좀 더 주목해 주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주가 끝이 나요. 오늘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 이따 봐요. 뮤직 스타트. 뮤직 뱅. 조금만 기다려. 아, 도노노고 금요일날 무대에 했을 때 살짝 그렁그렁한 거를 보고 많은 러브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사실 눈물이 맺혔던 이유가 진짜 너무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팬분들 생각하면서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더 잘 됐고 그냥 뭔가 저도 모르게 좀 노래를 듣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 나 갑자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해서 약간 좀 꾹 참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